자, 여기 보셔요. 요 아주 그냥 천연재료에서 나온 요 즙. 네. 아. 이야. 진짜 한 입만 하고 싶네요. 아. 그렇죠. 요 즙만 네. 먹어도 보약. 네네. 와우. 자, 다음은 이제 양념들을 넣으면서 오? 깜짝 놀라실 텐데요. 먼저 이제 달달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고추장. 아, 고추장이 맞아. 들어가야만 맞아. 감칠맛이 빵 올라오잖아요. 그쵸. 여기다 반컵 넣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꽤 많이 들어가네. 네. 그래서 이때 이제 고추장을 이렇게 잘 풀어주셔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혹시 모를 비린내도 잡기 위해서 소주 네 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자, 그다음에 이제 매콤한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고운 고춧가루 두 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매실청 네 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매실청이 살균 효과도 있잖아요. 네. 자, 그다음에 이제 새콤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식초 여덟 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물에는 좀 네. 새콤. 그치. 어우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네. 식초 있어야지. 와.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간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소금 세 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매세달 다 들어갔네. 네. 근데 하진 쌤 그 물회를 먹다 보면요 톡 쏘는 맛이 한 번씩 있죠. 맞아. 네. 딱 떠먹어서 톡 쏘잖아요. 근데 그 맛이 어떤 맛이에요? 정체가 뭐예요? 정말 궁금하시죠. 네. 네. 바로 사이다인데요. 사이다요? 네. 톡 쏘는 맛뿐이 아니라 그 청량함. 국물의 그 달달함. 아하. 다 책임져 주거든요. 오. 자, 사이다 다섯 컵 넣도록 하겠습니다. 저러니 톡 쏘지. 그러네요. 예. 아니, 근데 사이다를 넣기 전에도 마늘 들어가고 생강이 있고 배 사과가 들어가면요. 네. 그게 네. 이렇게 모여지면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약간은 있거든요. 네. 근데 저기다 사이다를 저렇게 많이 넣으시니까 네. 배가 되네요. 저 진짜 맛있겠다. 진짜. 이거 지금 발포하는 거 보이시죠? 네. 네. 와. 와. 저기 들어가 많은 저 여름에 딱이네. 그럼요. 딱이다, 딱이야. 네. 이게 들어가면 속에서 그냥 펑펑펑 뚫려주는 그 맛인데요. 저게 만약에 매력이지. 집에 네. 탄산수가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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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탄산수를 쓰시는데 그럴 땐 매실청을 더 넣으셔야 되겠다. 달달하게. 네. 자, 이렇게 완성된 물의 국물은요 냉동실에 얼릴 거예요, 살짝. 그래야 돼, 맞아, 그래야 돼. 네, 그래야만 나중에 가얼음 네. 안 넣어도 돼요. 안 넣어도 돼요? 네, 이렇게 살 얼으면 얼리는데요. 저 냉동실에 네? 잠깐 들고 갔다 오게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갔다 오세요, 빨리. 짜잔. 가라앗물이 살짝 낀 거 보니까 훨씬 더 맛깔스러워 보이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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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제대로 떴다. 뒷목을 잡으신다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이런 거 먹으면 형기 찍나. 맞아.